제가 또 꽂힌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스위트홈이었어요. 어, 그러면 스위트홈 가기 전에 브람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좋아요. 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가 시작됐었어요. 드라마가 사실은 엄청난 매니아를 끌고 가는 드라마예요. 크게는 데이트를 못 쳤었던 이유가 이게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김성철 배우가 주인공, 서브 주인공의 역할을 했었던 상태였고 집이 굉장히 가난한데 자기가 계속 악기를 연주하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약간의 불우한 느낌을 가득 담은 채로 음악을 계속적으로 생업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김성철 배우가 저 사람 되게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게 어떤 느낌으로 김성철 배우가 잘 활용이 되냐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들을 좀 잘 해내거든요. 약간은 까불 것 같은 느낌이거나 얼굴에 장난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하게 무엇을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저만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해서 나 이만큼 진지할 수 있고 이만큼 고민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딱 보여준 상태였었어요. 그때 저 사람이 다음 작품에 무엇을 하던 꼭 저 사람 파트를 따로 챙겨 봄직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상태였었어요. 이 드라마 스페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 드라마들을 옴니버스형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럴 때 한 편씩의 주인공으로 출연할 때가 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딱 사로잡아. 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소리는 기억이 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탄탄한 자신만의 연기력과 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능한 코어가 게 아닌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 나와도 되게 잘 어울리고 어디에 나와도 소화가 굉장히 잘 돼. 조금 아쉬운 건 이 그게 너무 잘 융화가 되고 흡수가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하나로 탁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건 조금 팬으로서 아쉽다. 아. 스타로 이렇게 확 혼자 돋보여야 되는데 돋보이지 않고 극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스위트홈에서도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저 송강과 둘이 막 불꽃을 튀기고 싸우는 마지막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진화된 돌연변이 같은 역할로 나와요. 이 대변신이 좋다.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드라마나 이런 작품들을 엄청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아 이제는 내가 잘하고 나의 성향을 충분히 드러낸 배우가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을 만나는 타이밍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5만 개의 역할들을 이 배우한테 맡기면 무조건 잘해 이런 느낌보다 나는 어떠한 성향까지가 내 역할로는 엄청 찰떡이야 라는 것들을 되게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그런 롤을 딱 만나서 완전 폭발하는 그런 씬들이 요즘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의 주전공 같은 거가 주전공들이 있는 거지. 사실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점점점 이 구력이 쌓인 뒤에나 만들어졌던 건데 그게 자신의 캐릭터인 거잖아. 연기 캐릭터. 그쵸. 옛날보다 훨씬 더 내 연기는 어떠한 연기일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연기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좀 더 되짚어보는 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얼굴이 제가 느끼기에는 무식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스마트함이 있어요. 똑똑한 얼굴이야. 네, 똑똑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잘하고 있는 이 전공들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약간씩 보여주고 계시니까 찰떡 캐릭터를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완전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폭발하는 건가요? 네. 네네. 김성철 배우가 그런 얼굴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엄청 다양한 느낌으로 저희한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행보에서 지금 1, 2, 3, 4 주인공 안에 들어왔었으니까 탑 캐리 정도는 아니어도 계속 1, 2, 3, 4의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 거잖아요. 그게 1번을 제끼는 어떤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김선호 배우와 비슷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김선호 배우도 뭔가 너무 부루한 역할은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얼굴에 똑똑한가 부가. 약간 부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네, 다음번, 다다음번 작품 정도에서 저는 김성철 배우님의 또 다른 역작 같은 것들을 꼭 만나게 되기를 응원해봅니다. 네. 매력적이야. 멋있어요. 좋아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네, 여러분 네. 오늘은 김성철 배우였습니다. 네. 우리 김성철 배우 네. 화이팅 한번 할까? 또 하실 줄 알았어요. 네, 화이팅! 네, 아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래. 네네, 저희 사진첨방도 즐겨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건강하게.